5월 7일 오늘의 국방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드립니다. 아크부대 18진이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사막 환경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2주간의 단독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테러팀과 해상작전대의 합동 훈련으로 진행됐으며 건물 내부 소탕과 야간 인질 구출, 고공 침투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 연합특수작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부석정 해군참모총장과 이송용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6일 방역책임관으로서 접종 현장과 장병 격리시설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해군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 부총장은 안정적인 부대 관리를 통해 전력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공군 대구기지와 방군 관제사령부 소속 부대를 찾은 이 총장은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도 공중 감시 임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감시 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공군 18 전투비행단이 지난 4일부터 유류 누출 확산 방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은 부대 내 유류 탱크에 비축된 유류가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펼쳐졌으며 요원들은 시설 점검과 현장 확인조, 누유 확산 방지조와 경계조 등 4개조로 나눠 대응 절차를 숙달했습니다.